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짜장면은 불지 않게 해서 지금 미애가 바로 이제 끓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짜장면과 짜장면 집에서 끓여먹는 로스팅 짜장면 4개와 한 봉지, 한 묶음에 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4개와, 그리고 여기는 한 곳에서 시켰습니다. 쫄깃 탕수육 하나, 가지튀김 2개 시켰어요. 제가 가지튀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2개 시켰어요. 그리고 표고버섯 튀김 하나, 그리고 이목표, 여수 이목표 우리 파김치가 올라와가지고 짜장면을 먹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곳에서 시켰는데 슈크림 찐빵이라고 일단 후식을 또 먹어볼 건데, 그거는 제가 아직 안 먹어본 건데, 그거랑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신이 채널에서 예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무슨 슈크림 찐빵을 먹는 걸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건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그래요. 너구리님 오셨네요. 근데 먹고 있으면 짜장면이 오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황금손을 하고 왔잖아요, 로또를. 그래요. 제가 가지튀김을 좋아하니까. 근데 위에 뭐 마법의 소스 막 이런 게좀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칠리 소스도 따로 있긴 하네요. 먹어볼게요. 약간, 이 소스가 찔한 향이 약간 있네요. 맛있다. 쫄깃쫄깃하네요. 로또 추첨하는 거. 우리 햇살이들 중엔 없어요? 매콤하다, 수수가. 오늘 번호 이상했어요? 저는 그 번호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긴장해가지고. 저러가지고,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저는 안 떨, 솔직히 안 떨었어서 별로. 근데 제가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절기 시작하면은 계속 떨고, 한번 절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도 겁나 저러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죄송했어요, 너무. 당첨되신 분 있어요? 아까 5등 뭐 되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요거는 탕수육이네요. 다시 보기 올라왔어요, 벌써? 표정은 AI급이. 당분간 생방송에 안 나가실 듯. 앞에 방청객도 있으시고, 경찰분도 한분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긴장해. 철컹철컹 할것 같고, 못하면 막. 언니가 해서 기대했는데, 다음 주 회사 나가야겠어요. 로또 되면 회사 안 나가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잘 회사 나간다고 그러던데? 유키지에서 마른 입술에 물을 계속 드시던 언니가 생각났네요. 그래서 오늘 또 생각났죠. 방송 체질이 내가 아닌가? 빨리 그만둬야 되나? 진짜 미치겠네. 우리 햇살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건가 봐요, 진짜. 근데 이거 약간 입이 얼얼하네요, 이 소스가. 이 가루들이. 우와.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을 다 갖고 있네요. 우와! 역시 표고버섯 튀김인데 향이 좋네요. 표고버섯 향 너무 좋아요. 언니 덕분에 5,000원에 2개 당첨됐어요. 오, 그래도 뭔가, 원가 이상. 그래도 좋은 곳에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되게 많은 거 알았어. 오맵네요. 근데 되게, 한 입씩 되게 조그만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생신일에 한 장씩 먹고 왔어요. 저도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우리 어머니 칠순 그거 해서 식구들끼리 밥 먹는데요. 그래도 오늘 채소가 많은 게 후레쉬하네요. 왜요? 채소가 아주 많죠?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시켰어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맛있겠네요. 짜장 맛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왜 그 봉투에는 4개가 있을까요? 이젠 5개씩 있지 않았어요? 왜 4개씩 있지 요즘에? 여기 탕수육이나 이런 소스가 이게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찌랑 같은 걸 뿌려 먹는 여긴 스타일인가 봐요. 오일을 더 안 넣어도 되겠죠? 오케이. 로또 로보트인 줄. 아니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진짜. 뭐랄까 그 멘트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말투로 제가 한 미리 답한 게 맞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그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면서 정해진 멘트인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인터뷰지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한 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정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제가 답한 멘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정해진 멘트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버리면 안 돼. 그 멘트를 꼭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안 되더라고요. 대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싱숭숭하다 보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님들은 오늘 토요일이라 뭐 드셨어요? 주말인데? 응? 이게 신라면 레드 드셔보셨어요? 미리 오늘 먹어보고 언니는 못 먹어 이러던데? 대가족 저 7명이서 닭갈비 갈비를 먹었어요? 와 그 저기 식당도 찾기 힘드셨을 텐데? 매운 거 엄청 맵대요. 미에 지금까지도 콧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저기서 맛있다. 저는 방송에서 신라면 레드 먹어볼까 했는데 좀 포기하려고요. 너무 맵대요. 열라면보다 맵다고 그러던데 미애가? 아 진짜 나 라면 진짜 잘 끓였다. 이쪽에 사냐? 아유 미애 미쳤다 진짜. 어. 파김치랑 같이 시식해보고 포기했어요? 와 근데 매운 거 잘 드신 분은 완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누가 라면 좀 끓여줬으면 좋겠어요. 잘 끓여주는 친구였으면 또 너무 행복하죠. 대근님? 현이 로또 방송 맞이 올해 처음 로또를 샀는데 번호 하나 맞았어요. 즐겁게 봤습니다. 미애도 그러더라고요. 아예 안 맞춰봤대요. 왜? 그랬더니 글쎄 번호가 쉽게 맞을 수 없는 번호야 그러던데요. 쉽게 조합될 수 없는 번호라 그러던데 도대체 몇 번 나왔어? 나는 확인도 못했어. 이게 멍하니 어떡하지? 야 그러면서 멍하니 봐가지고 메뉴도 샀죠. 제 주변에 거의 다 산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방송 나간다니까? 중간중간에 고수입니다. 우와 5만원 넘청 됐대. 대박. 자동으로 하셨나? 번호 보면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랬어요. 이게 뭐 했냐.
아우, 가지 튀김.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햇님이 로또라서 샀는데 번호가 역시 햇님스러운 번호로 나왔더라고요. 몇 번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햇님스럽다라. 아, 미애가 했던 말이 있었는데. 응? 언니 수동으로 26, 27, 29 했는데 20번, 26, 27, 29번 나왔나 보네. 오, 연속으로. 오. 와, 이 모금지 너무 많이 맛있어, 골탕이야. 고기지 너무 맛있는데, 이모? 와, 대박이다. 응? 언니야, 너는 계세요? 응. 1등이 37억 됐어요? 와우. 와우. 사실 취미가 어딜 건가요? 저희 여수 이모, 친 이모. 친 이모가 담가서 보내주신 거예요. 내일 확인해야지. 오늘까지 설레임을 잠들 거예요. 궁금해서 어떻게 참아요? 그 번호 궁금해서. 언니 번호 여섯 개만 추천해주세요. 아유, 이거 어떡해요?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 황금손도 부담스러웠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가. 어우.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이거 누르는 거 자체도 1등. 아, 그래요. 언니 여수 밤바다 여행 계획은 없으신가요? 날씨 좋을 때 가고 싶은데. 여수 이모님 모든 요리를 잘하시나요? 어, 김치 말고는 먹은 게 없어봐서 모르겠네요. 저희 이모들은 음식을 못해요? 왜 이모들 나고 까고 그래요? 다른 걸 또 잘하시겠죠. 요리를, 모든 이모들이 요리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표고버섯. 오늘 중식이 땡겨지는데 해물찜 시켰는데 짜장면 내일 먹어야겠어요. 9월이 다가옵니다. 패밀찜 계획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내일 거기 저기 결혼식장에서 또 우리 가영님 만나거든요.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일단 뭐 굿즈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MD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장소만 딱 정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어디 가자라고는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장소만 협의를 좀 해서 하면 돼요. 근데 날짜는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날짜 좀 맞춰봐야 돼서 아직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좀 확정되어 말씀드릴게요. 언니 보고 짜파게티 물 올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가지가 물컹물컹해서 식감이 별로더라고요. 이거 호불호가 있는 거잖아요. 물컹해서 좋아하시는 분, 물컹해서 싫어하시는 분. 먹방 하시면서 회의가 될 때는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일방 먹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소통이 주가 되는 약간 그런 먹방이잖아요. 먹방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먹는 걸로 막 회의가 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실수했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회의가 많이 오는 거죠. 언니 브이로그에 매님이랑 골프 치실 때 보니까 다리가 너무 얇아서 놀랐어요. 그게 각도에 따라 되게 다르다? 제가 알통이 이렇게 튀어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넓어져 있어서 뒤를 정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옆으로 보면 얇아 보이는데? 이거? 신기해요, 되게. 되게 신기한 알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일 일요일 날 그 시구하는 브이로그 올라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전환근 낭비. 솔직히 방송은 쇼잖아요. 회의가 될 것 같아요. 아, 쇼? 이게 쇼면 솔직히 재미없죠. 쇼하면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 줄이고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와 해서 빡빡 뭐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저는 잔잔하게 되나요? 쇼였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말해서. 파 안 맵나요? 예. 그래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파를 어디서 쓰시는 거죠? 응? 그 사실지요. 그리고 저는 방송이 약간 제 사생활과 약간 너무 밀접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일상을 계속 얘기하고 또 우리 햇살이들 먹는 거 얘기 많이 한다지만 채팅창 보면은 오히려 일상생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언니 방송 보면서 잠들어도 되나요? 그럼요. 언니 마음이 허전할 때 뭐 먹으면 좋을까요? 눈은 언니 보니 행복한데 처음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조금 이상한데요? 언니 마음은 허전한데 뭐 먹으면 좋을까요? 눈은 언니를 보고 있으면 행복한데 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허한 마음을 왜 먹은 걸 채우시는 거예요? 허한 배는 허한데 언니를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행복해요가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질문 이상한데? 아 그냥 공감해달라고 죄송해요. 부패.
쇼할 때는 쌀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쌀 먹으면 되게 차고차고 잘 어울렸는데. 쫄깃쫄깃 맛있네. 칠리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양푼 비빔밥 괜찮다. 양푼 비빔밥에 소주 한 잔. 언니 그 뒤에 풍성하다 식물을 죽었나요? 아니야. 더 자라고 있습니다. 좀 무섭게 자라고 있어요. 햇빛 좀 받으라고 창문까지 좀 놔뒀거든요. 저 손이장이 저렇게 막 뚫고 자랄지 몰랐네. 막 뚫고 막 위로 올라가네.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통장이 텅텅이면요? 통장이 텅텅이면 제가 했던 방법. 저는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성비 이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집에 올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 계란 한 판과 라면. 그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요. 배 키우는 거야. 계란 한 판이면 한 판 다 못 드시지 근데. 한 판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 한 15알은 스크램블 해먹고 15알은 계란말이 해먹고. 라면은 맨날 먹으면 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식구문이야? 밝은 단백질인가? 근데 생각보다 치리소스로 먹으니까 맛있네요? 찍어보니까? 두 끼의 끝인가요? 아니 한 번에요. 한 번에. 한 번에 30알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15알씩 나눠서 하시라고. 근데 지금 되게 놀라시는 게 저 계란말이 할 때 그거 12와 13알 항상 그렇게 했었어.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 많지 않잖아요. 그거 까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만들어 놓잖아요? 다 드실 수 있을걸요? 그게 좀 인식을 해서 먹었지? 그냥 놔두면 다 먹을걸? 왠지 알아요? 난 친구들한테 해준 적 있거든. 말 안 하고. 친구들 먹던데? 그래서 내가 이거 계란말 계란 이거 20개 들어간 거야? 이러면 애들 너무 놀라던데? 그럼 내가 지금 몇 알에 먹은 거야? 뭐 이러던데? 다 그건 평균하셨던 거야. 어머 어머 국물이 쫄아들었다. 너무 꾸덕꾸덕해졌네요. 저 대학교에서 돼지고기 못 먹는 종교여서 버섯 탕수육 있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저도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신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뭐 고기 탕수육도 좋아하지만 버섯 탕수육 되게 좋아합니다. 딱딱해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인풋이 있는 만큼 아웃풋도 있으십니다. 오케이. 확인시켜드릴 순 없으니까. 언니 요즘 최애 디저트 추천해주세요. 저 요즘 뭘 해먹지? 과일을 한참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여름은 과일이죠? 수박. 행복해졌다. 이거부터 먹어야 돼. 그리고
꽈배기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요즘에 좀, 요즘 유행하는 그 후식이 좀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뭐가 유행한다 싶으면 또 바로 또 뭐가 유행하고 그게 끝나면 또 뭐가 유행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약간 디저트류들이 좀 약간 멈춘 느낌? 응? 아닌가? 응? 탕수육이 급 식었어요. 급 딱딱해져서. 그래서 조그만 거는 많이 딱딱해져요. 원래 그래서 좀 도톰한 거 좋아했는데. 언니 저는 메가톤바에 빠졌어요. 어머 메가톤바 아직 나오는구나. 못 봤네. 갈 생각에서 그거 우리 오빠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었는데 메가톤바. 그게 원래 그거잖아요. 하, 그거 뭐죠? 솔트 카라멜 그죠? 하나씩 말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소금이니까 솔트. 메가톤바가 카라멜 맛이잖아요. 솔트 카라멜. 솔트 카라멜의 원조잖아요. 메가톤바가. 오 그거 몇십 년 지났던 건데 세상에. 어? 옴메와까 옴메와 마와까 뭔 소리야? 옴메와 뭐 옴메와까 옴메와 뭐지? 아이스크림 이름인 거? 놀토 강키였어요? 놀토 강키에서 놀토 간식 먹고 바빠죽이라는 놀토 간식이 맛있어요. 놀토 간식 시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제일 재밌어. 뭐 제가 딱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놀토 간식도 저 주시거든요? 근데 놀토 간식들이 꽤 맛있어요. 그거 먹냐고 정신이 없어. 놀토 간식은 더 많이 주시나요? 만약에 두 가지 맛으로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다 주시긴 해요. 그리고 저는 우유랑 커피랑 두 개 다 주시죠. 아주 감사한 일이죠. 아이스크림이 함자식이구나. 아. 만성 임산부인데 유행했던 대왕 카스테라 먹고 싶어 죽겠어요. 파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 많이 없어졌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대왕 카스테라 진짜 맛있어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놀토에서 나왔던 그 간식. 와, 그 안에 크림이 이만큼 들어있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거기 되게 맛있었어요. 거기 아직 문 열어. 그 어디였지? 역시 파김치 너무 맛있다. 로스팅 파기름 고추기름보다 낫나요? 저 고추기름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신제품? 그죠? 먹어봤나 또?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워낙에 좀 기억을 못해가지고. 일단은 로스팅 짜장면이 저는 일단은 1등이거든요? 짜장면 중에서? 너무 이쁘게 닮았다. 고수맛밖에 안 날 것 같은데?
튀김의 뻑뻑이 보여요. 지금 딱 꾸덕꾸덕한 정도예요. 괜찮아요? 오늘 처음부터 좀 물을 자작자작하게 해서 뻑뻑한 정도는 아니고 이게 싹 비비면 꾸덕꾸덕한 꾸덕꾸덕한 정도 딱 좋아요. 그래도 윤기 돌지 않아요? 빡?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는 물기를 살짝 있게 하는 걸로. 햇도시락에도 드시지 않나요?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저는 요즘에 인추에 빠졌어요. 원래 또 초코 아이스크림만 빠지면 또 답이 없죠. 요도 촬영 진짜 먹기만 하나요? 볼 때마다 궁금해요. 그쵸? 먹는 거 말고는 제가 딱히 없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맞추시는 분들 하나도 안 들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현장에서 하나도 안 들려요. 방송에서 정말 잘 들리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누나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뒤에서 사람들에게 저에게 혼담하고 다녀서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쌓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난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럴 때 소주겠죠? 아니 소주! 아니 소주 뭐고 가네. 그분 때문에 어쨌든 인연이 끊겼더라. 다시 있고 싶은 인연은 솔직히 딱히 없으신 건가 보네. 딱히 오해를 풀 생각은 없으신 건가 보네. 딱히 그냥 소주 한잔 하실 생각이신 거 보면 아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너무 자세한 상황을 제가 모르니까. 근데 모든 상황에 따라서 진짜 모든 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냥 뭐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 같으면 그 뒷말 한 사람하고 대화를 일단 해볼 것 같죠. 저는 인연을 딱 끊기 전에 대화는 해볼 것 같아요. 대화는 해보고 왜 네가 그런 감정을 갖고 왜 그런 말 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가 내가 왜 싫었는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 하고 다녔는지, 아니면 왜 거짓말 하고 다녔는지. 이유도 들어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인연을 가지든 뭐 그런쯤 살 것 같긴 하네요. 콜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놔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도 다 눈치를 채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바보들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눈치들이 있어요.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닌 사람이라는 걸 생각보다 다 눈치를 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다 좀 그렇구나. 그렇게 눈치 사람 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어도 막 딱히 신경 안 쓰는데요. 아니, 숙취는 별로 없으신가요? 잘못 마시면 머리 아픈 정도? 오늘따라 짜장면 양이 적어보여요. 빨리 줄어든 느낌을 아셔요. 어, 저 요즘 되게 천천히 먹고 있네? 근데 너무 빨리 먹어서 요즘 천천히. 숙취의 모닝 이즈 베어. 그쵸? 저 그거 먹고 다음날 머리 안 아팠어요? 언니 내일 최강약을 직관 마시나요? 저는 그날 치킨팅을 하지 못했죠. 내일이군요. 됐군요. 근데 어차피 못 갔네요. 전 내일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저 내일 중요한 결혼식 있어가지고 결혼식 갔어야 됐어요. 어차피 못 갔네. 단무지가 없네서 그렇다. 단무지 안 쪘네? 여기 단무지가 없나보다. 하긴 제가 짜장면을 시킨 건 아닐까요? 저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뭔가 진짜 받아주지 않아서. 어우,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네. 언니 짜장라면 드시고 본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 저 이거 제일 좋아요. 유로스틴 짜장면. 여기에다가 사실 아예 그 여기에 원래 그 뭐냐 할 수 있어요?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 조금 더 이렇게 뿌려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튀김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안 뿌렸어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언니 이제 징징짤 안 드시나요? 그것도 맛있어서 한번 먹을게요. 네, 좀 담당자분처럼. 언니 혹시 먹물 리조또 계획 없으신가요? 최애 영상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대화를 못하죠, 대화를. 응줄을 잃어.
하셨구나. 한국산 맛있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결혼식 하객 룩은 계절마다 지정복이 있으시나요? 그때그때 입고 싶은 스타일로 입으시나요? 저 오늘 입었던 거 오늘 방송 그거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그때 그 어디야 하네님 채널에 입고 나갔던 그 옷이에요. 그 뭐만 하면은 그거 한 2년 됐나? 제 모든 하객 룩은 그 옷이에요. 그게 얇아가지고 여름에도 입을 수도 있고 겨울에도 입을 수도 있고 뭐든 다 입는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어디 좀 갇혀 입어야 된다. 그런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좀 진하고 그런 거 산 거야. 완전 교복이에요. 그것만 입어요, 그거. 제일 날씬해 보이거든. 다른 거 입으세요. 다른 게 없어져요. 그만큼 날씬해 보이고 그만큼 어울리는 게 없어요. 진짜 모든 거 다 입어봐도 다 친구들 다 그거래요. 그것만큼 어울리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옷이 없어. 옷이 너무 맛있어. 인터뷰 영상에 벌써 올랐어요? 어머 진짜 편집 잘 안 하신다도 그대로 올리시구나. 아니 그게 있어요. 비하인드가 뭐냐면 제가 오늘 조금 늦은 이유가 방송은 5분만 했으니까 일찍 끝났잖아요. 근데 인터뷰한다고 오늘 좀 늦게 끝난 이유가 대기실에서 거기 그 로또 무슨 채널도 있더라고요. 채널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편집하실 줄 알고 잠시만요. 편집하실 줄 알고 막 이 말 저 말 막 됐어요. 막 끊기도 하고 막 여기까지 해주고 딱 하고 막 이제 별말을 다 했어요. 어차피 잘라주실 줄 알고 그랬더니 막 오버버버 되면서 근데 나중에는 다시 한 번씩만 해봐도 될까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는 한번 질문하고 끊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하시라고 해서 그럼 다시 좀 다시 하겠네요? 다시 하자 편집 안 하신대. 당황스러워서 잠시만요 그럼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길게 하셔도 돼요. 중간에 끊고 이렇게 이어 붙이면 어색해 보인다고 그냥 쭉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절었잖아요 제가. 한번도 제가 이렇게 절면 긴장을 해서 똑같은 데서 꾹 쳐줘. 그래가지고 NG를 몇 번 낸다 몰라 해서. 언니 시구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승려 꼭 보고 싶습니다. 아유 저는 시켜주시면 무조건 하는데 어디 불러주시겠어요 어디? 응? 왜 불러주시겠어요? 가성비 안 나오죠. 불렀는데 일단 졌지. 음식값 많이 나오지. 가성비 안 나오지. 너무 죄송하지. 그러니까 그거 뭐 올라오면 거기서 영상 뭐 올라올 거란 말이야. 두산 유튜브에 조회수라도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클릭 좀 해주세요. 언니 연세 우유 크림빵 옥수수 드셔보셨나요? 제 출시 때도 행복해요. 사 먹어봐야겠네. 저 곧 안 있어서 편의점 특집도 할 겁니다.
먹고 싶어요. 편의점 음식 땡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가을이 오는구나 싶게 공기가 시원한 것 같아요. 이제 밤 되면 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씻고 나오면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요. 예전 씻고 나와도 약간 숨이 턱턱 막혔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안 틀고 자고. 전 잠시요. 제가 미애가 얼굴이 안 나와야 돼서 모르겠어요. 아니 시부장 내일 올라올 것도 미애가 좀 나오는데 저한테 시국 알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피드백 하는데 너무 위에 몸뚱아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그래서 몸뚱아리는 좀 너무하네요. 블러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님 미애가 몸뚱아리를 좀 지워달라고 하시네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좀 잠시. 오늘 채점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토요일은 좀 어떻게 보면 채팅창이 좀 한가하죠. 다들 놀러 나가죠. 좀 한가해. 언니 맘모스 빵도 좋아하시나요? 맘모스 빵 맛있는 거 좋아하죠? 맘모스 빵 하면 거기서 맛있었었는데 그 장블라제리. 장블라제리 맛있죠? 그죠 그죠. 거기가 은근 계속 생각나는 곳이에요 진짜. 아니면 빙제님과 함께. 빙제는 그래도 그거예요. 자기 얼굴 오픈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옵니다. 보려고요. 진짜? 언니가 요즘에 제 일상의 최애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언니 고깃집 된장찌개를 집에서 끓이면 왜 맛이 안 날까요? 그 파는 된장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집된장이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심당이 귤 케이크가 나왔어요? 거기 정말 신박한 게 많이 나오는군요. 먹어보고 싶다. 혜님 선생님 항상 이유 없이 행복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녹화 끄고 먹고 후식 먹을 때 또 뜰게요. 녹화 시 정지하고 네 마무리를 아까 전에 좀 하고요. 슈크림 찐빵이 왔습니다. 좀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요 4개씩 팔더라고요. 이렇게 4세트를 시켜 이렇게 눈을 돌려달라고 애들 상처받아요. 그 대신 조금 이런 애들부터 먼저 먹을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버섯 표고버섯 튀김 이거 파는 여기서 같이 시킨 거예요. 약간 호빵 미니 호빵 같아요. 미니 호빵 슈크림 미니 호빵인가 그럼?
신이가 먹었던 비주얼이랑 다르네요. 야, 제가 먹고 싶었던 거는 이거 딱 뜯으면 슈크림이 이게 질질 새야 되는 건데. 확실히 그냥 슈크림 맛. 생각보다 많이 안 다네요. 이런 거구나. 아, 뜨거. 뜨거. 슈크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좋네. 신이님이 먹었던 거 근데 알아가서 드셨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랑 똑같을 거라는 생각 하진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시킨 거거든요. 신이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는 싱가포르 가게 되면 그걸 꼭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게 먹는 거라서. 의외로 좀 싱거울 정도예요 지금. 연유를 찍어 먹어볼까요? 그럼 연유맛밖에 안 나긴 할 것 같은데 슈크림 맛이 아니라. 그럼 슈크림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런 담백한 맛도 먹어봐야죠. 언제까지 자극적으로 먹을 것인가. 약간 밍밍해요. 그리고 크림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모형 같지 않아요? 되게? 와, 계란, 와, 계란 모형 같다. 딱 느낌, 퐁신퐁신의 느낌은 딱 호빵입니다, 호빵. 근데 호빵이 제대로 돌아오고 있네요. 야채 호빵 제일 좋아하는데. 그럼 좀 먹다가 연유 찍어 먹어볼까요? 잘 먹을게요. 똑같은 맛은 즐길 수 있으니까. 입을 뚫어서 먹는 거라고요? 입이 어딨어요? 입이 어딨어? 입이 없는데? 큰데? 홍콩이었어요. 어머, 싱가포르 아니었군요. 홍콩이었구나. 입이 어딨지? 입이 없는데? 근데 얘는 진짜 미 없네. 코 뚫었는데 코가 뚫려있어. 제 입을 뜨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호빵입니다. 호빵이에요. 빵이에요. 아, 이거 뚫어주면 피가 이거 코에서 흘린대요? 잔인하시네 다들. 근데 그게 피가 아니라 콧물이잖아요. 노란색 콧물. 근데 이게 흐를 수 있는 슈크림도 아닌데? 정제되어 있는데? 흐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추석 때 휴무 하루가 더 플러스 된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거 휴무 항상 별로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누라,
저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목요일이었군요. 목요일이었네. 드디어 취소될 수도 있지만 휴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미애야, 저는 그나마 코로나 바로 전에, 지금 해외 나가는 게 4년 만인가? 미애는 거의 몇 년 만이야? 거의 5,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저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처음 이제 해외 나가는 거고, 비행기 예약하신 줄 예약했다는 건데?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예약했으면은 계획은 끝난 거죠. 네, 발리 갑니다. 발리. 근데 이번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발리가 좀 그 시간표가 차가 아니라 비행기 시간표가 너무 그지 같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오후 4시 정도 비행기가 타면 거기에 도착하는 게 밤 12시 막 다 돼서 도착하고 막 그래요. 신혼여행지에 발리가? 왜냐면 미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리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번에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올 때는 거기 새벽 1시 비행기를 타면 여기 아침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거의 하루를 약간 버리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방송일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약간 그래서 놀토 없는 목금토일월 뭐 이렇게 갔다 올라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솔직히 생각하면 지금 말 너무 아까운 거였지. 그래서 앞뒤 이렇게 버리고 뭐 이렇게 놀고 오자 했는데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언제 또 우리가 발리를 가겠어? 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해외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 미애야. 응? 다 이해해 주실 거다. 우리도 휴가 이렇게 오랜만에 가는데 그래서 맘 잡고 일주일 갔다 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그래서 목요일에 출발해서 목요일에 도착해요. 아예 맘 잡고 푹 갔다 온 걸로. 그래서 한 4표를 찍어 오는 걸로. 일단은 10월달을 잡았는데 그때 별일이 없으면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때 진짜 만약에 중요한 또 일이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인천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요일날 그리고 금토일월화 수요일날은 거의 본데 생각하고 목요일날 아침에 도착하니까 수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도착하는 건가?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도착하면 목요일날 하루를 쉰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금, 토, 일, 월, 화 5일 6일? 아무튼 황혼여행이라니요? 너무 황혼여행? 그래서 3일 3일에 있으면 우리가 그럼 3일은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3일은 촬영을 할게. 그 대신 3일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그렇게 할게. 쉰다고 생각할게. 그래서 여기 좋죠, 좋죠. 전 10월부터 단기지만 한국을 떠납니다. 거기서도 볼게요. 10월부터 한국을 떠난다는 거는 얼마나 떠나는 게시길래.
가서 꼭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하루 그 얘기했어요. 미안,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루만 아무데도 안 나가고 거기서 하루 있어보고 싶다. 그냥 진짜 그냥 거기서 그냥 푹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숙소에서만 하루 있어보고 싶다. 하지만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또 모르죠. 나가고 싶을지. 전 비니까요. 숙소도 그래서 두 군데 정하는 것 같던데? 한 2, 3일 반은 좀 중앙에 이렇게 있다가 반은 해변가? 이렇게 있다가 아, 일하러 가시는 거구나. 내년에도만. 항상 안전 제일입니다. 발리 조식도 기대되네요. 호텔이 아닌데? 호텔 아니어도 조식이 나오나? 그거 아무 알아봤네. 맛 설명해 주세요. 요 안에 슈크림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슈크림 맛인데요. 그 뭐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편의점 빵 있잖아요, 슈크림. 그걸 따뜻하게 데운 느낌이에요, 딱. 왜냐면 이게 주르륵 흐르는 슈크림이 아니에요. 조금 정제된, 조금 이렇게 꾸덕꾸덕한 그런 슈크림이고 생각보다 안 달아요.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빵이 호빵의 식감인데 빵이 굉장히 슴슴해요, 생각보다. 이 빵이 되게 슴슴한 것 같아요. 발리는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강력한 선크림 챙겨가세요. 모자 괜찮은 거 하나 샀어요. 언니 저 파라다이스 호텔 소캉스 다녀왔는데 언니 브이로그랑 같은 방 걸렸어요. 나 파라다이스 호텔 그때 갔을 때가 다이아 TV에서 선물해 주셔서 스위트룸을 갔다 왔었었는데요, 저? 스위트룸을 갔다 오셨어요? 호캉스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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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덕에 재미난 시간 잘 보냈는데 언니도 혜님 언니도 휴가 가서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네, 정말 간만에 나갔다 오는 해외니까 즐겁게만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행복하게. 발리 어디 쪽으로 가시나요? 발리? 뭐 지역이 중요한가요? 발리에 간다. 아, 너무 좋다 이거는. 숙소를 정했는데. 연휴를 좀 갖고 올게. 가봐요. 잠시만요. 네님이 다 짜셨나요? 아니요, 저 우리 아직 하루도 안 짰어요. 어저께 그저께 했다니까요, 비행기를.
오해해요. 눈을 가리면 되겠다. 어, 또 혹시 모르니까 책임만 일단 물에 먹어볼게요. 이 빵이 인간이 싱거웠나 보다. 먹어도 빵이 싱겁네? 우와, 신기하다. 캐릭터는 광고하시고 다시 안 주셨나 봅니다. 무슨 캐릭터요? 무슨 캐릭터? 무슨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지? 아, 언니랑 춘삼이, 어머, 저 위에 올려놨네요, 제가 모르고. 내려놔야겠다. 연유맛 강하지 않나요? 첫, 이게 들어왔을 땐 강한데, 이게 깨무니까, 이거를 반드시 깨물어야겠어요. 와, 건육한 맛인갑다, 되게. 뭔가 이건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건데요, 짠맛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반죽에 소금 간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단맛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왠지 반죽에 또 은근히 또 짠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 봐. 그래도 뭐 지금 계속 투덜투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아니야, 간장으로 이제 먹어. 매워. 언니 오늘 로또 기대했는데 낙천됐습니다. 죄송해요. 누가 되셨나 모르겠네. 하긴 여기 있으신 분이 되셨어도 인지 여기 지금 이 정신, 그 정신이 여기 와서 저 됐어라고 할 정신이 없으시겠지? 그렇겠죠? 1층 계시면은 그렇겠다. 그 정신에 지금 막 잠이 오고 뭐 어디 뭐 채팅창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지? 누워 가셨을까? 월요일날 병원에 있다. 은행 가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로또 되면 당첨, 로또 당첨되면 가족들한테 말할 거예요? 말 안 할 거예요? 당연히 말할 것 같은데,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 많더라. 상상만으로도 즐겁네요. 행동 수치에서? 어머. 가족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돈이 무서운 거라서.
저도 욕심부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로또 해본 적 있나요? 있죠. 눈에 보이면은 가끔씩 하죠. 그렇구나. 많이 이우는데요, 로또 당첨자들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또 변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왜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변할까? 왜 그럴까? 아, 어떡해. 연유를 뿌리니까 슈크림이 안 달아, 이제. 아니, 깜짝 놀랐네, 슈크림 먹는데. 어머, 세상에. 이 무슨 일이야? 찍어 먹겠네. 이래서 강력한 걸 먹으면 또 강력한 기능이 된다니까요. 이래서 제가 자극적인 먹는 거야. 처음만큼 먹었어야 됐어. 이제 거의 연유밥밖에 안 나요? 이게 연유 먹는 거지 뭐야? 응? 오, 언제 거래다. 이런 일은. 지금 뭐 하나요? 오피스텔 사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저 그때 저 여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두 달 동안 오피스텔 살아본 적 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오피스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나? 방음이 물론 잘 되는데도 있겠지만 제가 있었던 곳은 방음이 너무 안 돼서 너무 놀랐어요. 벽을 타고 그 TV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무슨 전쟁 영화를 보더라고, 새벽에. 하필 전쟁 영화. 두두두두두두두두. 벽에 제가 머리를 대고 자는데 머리가 두두두두두. 어머, 어머, 미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전쟁 영화가 3시간 동안 끝내질 않아, 세상에. 전쟁 영화를 통해서 보는데, 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가위 눌리신 건가요? 그래서 그랬나, 저. 아니, 그때는 가위 안 눌렸어요. 가위 눌린 건 여기서 처음 눌렀고, 그거, 뭐야. 악몽을 좀 꿨었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악몽을 꿨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기분 나빠, 일어나면 뭐 이런 거. 근데 방음이 잘 안 되는 만큼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알아내는 그 부분 잘못한 거죠. 오피스텔에 그런 게 많잖아요. 에어비앤비. 그런 게 많으니까 이제 잠깐 있다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가시는 거다. 뭐 찍어 먹는 건가요? 연유야. 매찰 인형 때문에 덕분에 잠 잘 잤잖아요. 그쵸. 근데 그 대신 미애가 저 제 악몽을 가져갔었죠. 미안하게. 자꾸 떡볶이 못 먹는 꿈을 꿨대잖아요. 근데 난 그 얘기 듣고 조금 안심을 했었죠. 난 진짜 악몽.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저 친구는 악몽이라고 하는데 저는 악몽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을 놓긴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약 먹을 것다고 얘기하면서 떡볶이를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꿀인데요? 응? 아니야? 악몽이 되게 동화적이네요. 그 배경도 되게 자기가 재벌집 며느리인데 거기서부터 웃기려. 재벌집 며느리인데 2층 집이겠지? 2층 집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을 커튼을 촥 열었는데 밑에 떡볶이집이 앞에 있대요. 포장마차가 재벌집 앞에 포장마차 떡볶이집이 있네. 있대. 근데 그 앞에 난 갇혀 사는 사람인 거야. 재벌집 약간 그 이미지가 이렇게 편견이 있나 봐. 못 나가는 사람인가 봐. 재벌집 며느리는 그래서 난 떡볶이도 못 먹고 사는 인생이야 하면서 슬퍼했대요. 그리고 되게 생각해보세요. 밤 새벽에 새벽에 친구가 하고 막 일어나. 난 진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미애야 미애 일어나 일어났어. 너무 진지한 얼굴로 진짜 그 설명을 진지한 얼굴로 하나도 웃지 않고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진짜 가끔씩 저런 진지한 저런 얘기 진지하게 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나 때문에 악몽 꾼 것 같아서 내가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누나 팬인데 앞으로 영상 많이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냥 투닥투닥해서 자 그랬죠. 저는. 그래서 얼른 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 투닥거리면서 그런데 그게 기가 막혔는지 그 다음날 얘기하는 것도 자기도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눈물 흘면서 웃기면서 웃으면서 너무 웃겨요지. 웃기면 눈물 나오잖아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웃겨가지고. 아. 여기요. 떡볶이 너무 먹고 싶었던 재벌집 며느리. 며느리야 되고. 낙두르 민초마 꼭 먹어주세요.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햇살이 인생 7년차입니다. 낙두리 민초맛은 맛이 다른가요? 맹님도 보통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럼요. 제 친구 중에 보통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내 친구 중에 보통 사람 없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평범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햇살이들도 이미 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맞습니다. 좋아하는 포인트도 있을 거잖아요. 저의 좋아하는 포인트.
지극히 정상적입니다만 그래요. 정말 하나같이 제 친구 모두가 그리고 저조차도 근데 저는 진짜 찌모 찐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하는 똑같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평범합니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요. 지극히 정승입니다만 똑같이 얘기하세요. 진짜 어쩜 그렇게 한 명도 틀리지 않게 다르지 않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 정상이 어떤 표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자신의 그 정상 범위가 있겠죠. 다 그 기준은 다른 거니까. 아니 속 안 부대찐가요? 오늘은 솔직히 진짜 많이 안 먹었죠 뭐 그죠? 짜장을 하면 그냥 4개에다가 탕수육 거의 못 먹었고 가지튀김 이게 뭐 2개 시켰다고 하지만 거의 뭐 소짜니까 혜님과 친구가 되는 조건 보통을 넘어라. 보세요. 어머 시간이 벌써 12시 반이네요. 아우 늦게 시작했군요. 보세요. 제 주변 사람들 보세요. 신이 나도 보세요. 인생 아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사람 있는가. 그러면서 지들이 제일 평범하다 그래요. 응? 난 그렇게 평범하다 생각하는 그 도님도 장난 아니에요. 도님이 선영이보다 더해. 그분 정말 독특한 분인데 그분이 유튜버야 해야 되는데 하 그거 아까우신 분인데 그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구 영상 올라오니까 많이 보고 또 리플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월요일날 또 생방송에서 맛있는 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이 위메프입니다. 요번 주는 월요일부터 빡시게 광고 돌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좀 빡실 거라고. 그게 바로 요번 주, 다음 주네요. 어, 죄송해요. 오늘 첫 끼여서 그래요. 월요일 날, 위메프고요. 그게 아마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금요일 날, 신이랑 하는 광고가 또 있습니다. 그 빵 먹방 하면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고 이번 주에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생방이 있다는 거. 네. 여행 경비 모으는 주가 되겠군요. 확실히 해야죠. 비행기 끊어놨으니까 비즈니스 끊었어요 이번에. 큰 맘 먹고 얘가 서로 덜덜덜덜 이게 맞아? 하면서 그랬어요. 나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에서 한 편 꼭 뽑아야 돼요. 비행기 편은 한 편으로 따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비행기는 제가 한 편으로 꼭 뽑을 거예요. 조회에서 뽑아먹고 말 거야. 그거 뭐야. 그 발리 편 말고 그 비행기 편을 한 편 뽑을 거예요. 그거 아셨죠?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메프에서 봐요.